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본격화합니다. 아, 네.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제 그 투자자들 다 듣고 있고, 그죠? 이제 그 스피커폰 같은 걸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뭘 준비할 겁니다라고 이제 자랑, 성적이 잘 나오면 자랑을 하는 거고, 그죠. 성적이 안 나오면 반성해. 해명을 하는 거죠. 해명을 하고 네. 달래드리는 네. 그런 자리죠. 근데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이버 웹툰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 저번에 우리가 다뤘죠. 네. 그때 최수연 대표의 그 말은 이건 의도된 적자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 때 그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수년 내에 미국에 상장할 거야. 네네. 라고 먼저 친 겁니다. 원래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호재, 뭔가 네.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언제 얘기할지 타이밍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 아까운 호재 정보를 낭비하는 셈이 되고요. 약간 혼나거나 싫은 얘기 들을 것 같은데 끼워가지고 무마시키는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 업체는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직접 그 네이버 대표의, 모기업 대표의 입에서 몇 년 내 미국 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유료 이용자 수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8,900만 명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이북 재팬이라는 그 야후에 있던 서비스를 통합시켜서 이용자들이랑 수익성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일본 유료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 12.7% 증가했다. 그러니까 10% 이상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네이버 웹툰이 내부에서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우리 상장한다 그리고 상장된다를 보고 있었던 건 내년 정도가 아닐까. 네, 늦어도 내후년 정도까지였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성장세가 한번 부스팅을 빡 받았을 때 이때 한번 부스터를 더 켜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네. 2단 로켓을 켜야 될 타이밍이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가 가장 적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빠진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우리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게 생긴 거예요. 네네. 그럼 기다려야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수년 내라고 말을 한 건데.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수년 내 상장할 거니까 지켜봐주고 있어. 우리 지켜보고 있으면 메시지 낼 거고 그때 투자하면 돼. 근데 지금은 투자 안 받을 거야. 왜냐? 우리 기업 가치가 10조라면 네. 지금 투자 받을 수 있는 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기다릴 거야. 사실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당연히 뭐 경제 쪽 채널에서 다루는 것 치고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어려워지게 되면 머리 아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자막을 달아드리자면, 방금 전 뉴스, 이 뉴스 두 가지 모두 다 글로벌 마켓에서 웹툰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네. 조만간 1억 명 이용자 플랫폼이 나올 거란 얘기죠. 네. 조만간. 그런 맥락은 뭐냐면, 종주국이자 발원지였던 한국에서 웹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니까, 계속해서 한국 안에서 데뷔가 어렵다, 플랫폼 데뷔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고하는 손이 늘어질 때 스스로에게 좀 펌프를 줄 수 있는 뉴스로만 쓰시면 되겠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본격 성장 준비에 나서면서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게 굉장히 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 시기가 오면. 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냐. 하지만 반드시 때는 온다. 마치 계절이 지나가듯이. 그렇죠. 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랑 항상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하세요. 일단 겨울이 올 건데 네네. 그 뒤에 진짜 물량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더 많이 훨씬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네네네네네.